자, 일단 보기 전에 이거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바래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니, 복도가 엄청 긴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쭉. 아니 3번 방? 3번 방 이렇게 설치를 또 해놨고. 어? 움직이는데요? 화자 아니에요? 여기 왜 움직이지? 화자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산지역 팀장 봉준우입니다. 자, 여기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인데요. 단독세대, 한층에 한집 세대고요. 포름에 안방만 3개, 집이 너무 큰 현장입니다. 거기다 분양가까지 대폭 할인했어요. 자,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안산 상록구 본호동의 한층 단독세대 포름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전에 이거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바래요.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실내 현관이고요. 바닥공간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신발장 화이트톤으로 3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괄 소등 버튼까지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통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 처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은 오늘 현장 깜짝 놀라실 건데 양쪽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고요. 이쪽으로 주방, 거실, 안방. 이쪽으로 화장실, 이제 방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쪽 먼저 갈 거예요. 네.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니, 복도가 엄청 긴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쭉.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자, 이렇게 긴 복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집이 엄청 넓게 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방은 작은 거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네.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크기가 괜찮게 되어 있고요. 타일도 포인트 타일, 그리고 이쪽으로 템버보드 스타일의 타일 두 가지 타일로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선반에 거울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뒤쪽으로 환기창 역시 빠지지 않았죠. 메인 욕실 보셨고요. 다시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스탑. 이쪽 문도 있고 이쪽 방도 있는데 이거 먼저? 아니요, 이거 먼저? 요게 더 궁금해. 요건 방이 아니고, 네, 팬트리 공간이에요. 오, 팬트리 공간을 따로 빼놨고요. 공간 자체가 작지가 않고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이죠. 선반을 짜셔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오늘 현장 제일 작은 방, 4번 방. 오, 자, 보시면 화이트톤에 실크 벽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이 2m 60, 자, 이쪽은 2m 70. 4번 방 이 정도 사이즈, 작지도 크지도 않은, 네, 평범한 그런 사이즈죠. 자, 이쪽으로 이제 침대, 뭐 붙박이장, 책상까지 배치해도 괜찮은 사이즈고, 어린 자녀방으로 쓰시면 딱입니다.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좋다. 여기 이거. 자, 이 창문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집에는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귀찮거든요, 시공할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집 자체의 벽 두께가 엄청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겁니다. 방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2번 방, 3번 방. 큰 거부터 보여주세요.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 왜요? 둘 다 커서. 여기부터. 네. 자, 여기가 이제 3번 방이라 칭할게요. 여기가 3번 방? 3번 방. 아니, 3번 방? 3번 방. 몇 번 말해? 자, 이쪽이 3m 10, 5m 30. 뭐 침대, 책상, 붙박이장, 화장대, 가구 배치는 아주 자유롭게, 네, 배치하셔도 공간이 남아 돌아요. 창문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들어와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아, 자, 이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화장대 공간,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괜찮겠죠? 딱 안마의자 자리네. 안마의자 좋아하시나 보네. 아, 좋아하지요. 이번에 2번 방 볼까요? 자, 여기가 뭐 순서상 2번 방인데, 네, 다 넓어요. 자, 이쪽이 3m 20. 네.
3m 90. 와. 12자가 그냥 넘어버리죠. 4번 방은 약간 알파름 수준으로 쓰시면 되고요. 2번 방, 3번 방 안방을 이제 주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붙박이장 충분히 12자 이상 들어가고요. 대형 침대, 화장대, 책상 다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 있고요.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복도형으로 안방이 나눠져 있어서 맞아요. 세대 분리 괜찮을 것 같아요. 안방이 저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맞아. 방들이 이쪽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사생활 측면에서도 괜찮은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세대 분리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이쪽 공간은 다 보신 거예요. 야, 이 복도는 다 봤네. 자, 이제 다시 나가볼까요? 네. 쭉쭉쭉쭉쭉쭉. 여기 장식장도 있네. 장식장 이거 우리 중문 열고 바로 들어오면 이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냥 책 같은 거 뭐 꽂아두시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움직이는데요? 화자 아니에요? 이거 왜 움직이지? 화자 같은데. 이게 뭐야?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여긴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조금 뚱뚱한 그런 구조예요. 워시타워가 들어가도 공간이 여유가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은 사이즈고요. 뒤쪽으로 환기창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세탁방으로 쓰시면 딱 알맞겠죠. 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 그런 여유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보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면 이제 주방이 나옵니다. 자, 주방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와, 오늘 한층 한 집 단독 세대 현장이고요. 주방은 일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자, 이쪽부터 넓은 싱크볼, 넓은 와이드 환기창, 가스 3부, 메리푸드,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3단 냉장고가 들어갈 사이즈가 되고요. 옵션이 아니에요. 분양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요거는 못 드려요. 얼마나 뺐길래? 한 6천 이상? 네? 화이트 톤에 상부장과 중부장, 하부장 나눠져 있고요. 요 중부장 보통 우리 주부님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성인 남성들이야 뭐 여기까지 손이 갈 거지만 근데 이제 주부님들이 쓰시기에는 이쪽 공간을 좀 주로 활용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 높이의 수납장이 주부님들은 아주 좋으실 거고요. 이 위쪽으로는 자주 안 쓰는 물건들 넣으시면 돼요. 남편분들 여기 비상금 넣으시면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비상금 있으면은 손 닿더라. 이 식탁 자리도 한 5, 6인용 식탁을 놔도 공간이 괜찮다는 거예요. 넓어요 진짜. 주방 자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볼까요? 와, 자, 거실이고요. 채광 좋고요. 남향이네 여기도. 그렇죠. 거실 폭이 4m 40 나와요. 와, 굉장히 넓은 거실 되겠고요. 아트홀 공간부터 뭔가 좀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양쪽으로 텐바보드 시공되어 있고요. 요 간접 조명 다 이 사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100인치 이상 TV를 설치하셔도 공간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편에 소파 자리는 이렇게 대형 소파를 놔도 공간 괜찮죠. 이게 붙어서 앉으면은 한 7, 8인용 될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이한 팀장님 좋아하는 안마 의자. 아, 안마 의자 좋지요. 위쪽으로 이제 우물형 천장에 매립등과 실링팬 옵션이고요.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 뒤쪽으로 거실 창이 있는데 LG 하우시스. 오, 창도 좋네. 대형 거실 창이고 밖에 자 조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이고요. 탁 트인 조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 영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장 층고가 높은데요. 일반 현장보다 층고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재봐야지 또. 층고가 2m 50 나오네요.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m 20에서 30 정도 네. 그런 층고가 나오는데 여기는 2m 50의 층고로서 층고 높이도 아주 높게 잘 설계를 했습니다. 아주 넓은 멋스러운 거실 공간 보셨고요. 대망의 안방. 자, 안방입니다. 어? 아니 놀랄 크기가 아닌데. 아까 2번 방, 3번 방하고 별 차이 없나? 그렇죠. 알았어. 자, 이쪽이 3m 50. 자, 이쪽도 3m 50 나와요. 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이고요. 창 자체가 이렇게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창은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상시에 이제 뭐 깨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용도고요. 이쪽으로 이제 환기하시면 되고. 아까 거실에서 봤던 파크뷰. 그렇죠. 이것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쪽 위에로만 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장 쪽도 메인 조명, 뭐 매립 등 다 들어가 있고, 이 공간도 뭐 붙박이장, 침대, 뭐 화장대 다 배치해도 괜찮은 공간이죠. 그렇죠. 근데 별로 감흥이 없네. 나 그냥 2번 방을 안방으로 쓸래. 일로 와봐. 짜잔. 아, 문 뒤로. 자, 이렇게. 아~ 이런 공간이 있지요. 아니, 자, 화장대 원래 이렇게 안 넣었거든요. 자, 화장대 공간 따로 있고요. 거울 자체도 터치식 LED 조명 거울로 고급 제품 들어갔고요. 아니, 저 여기 갈래요. 잠깐만. 아, 설명하고 있잖아. 텐바 모드 되어 있고 조명까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도 설치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야, 선반 짜고 사용하시면. 자, 붙박이장 필요 없겠죠. 그렇게 작은 드레스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한 그런 넓은 드레스룸이고, 화장대 드레스룸 있으니까 침대만 놓으시면 되죠. 여기 난방이 잠겨 놓자. 그래라. 안방이 작은 게 아니죠. 다른 방보다 크지, 이것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리고 안방 욕실. 자, 안방 욕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 샤워기, 세면대, 거울, 역시 터치식 LED 조명 거울. 양변기,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고,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한층 한집 단독세대 포룸 타입이었는데요. 주변에 학군들이 너무 좋아요. 인프라까지도 괜찮고요. 상록수역이 차로 한 5분 거리 되고요. 버스로는 10분 거리예요. 7평수가 무려 36평의 대형 평수고요. 분양가는 자 원래는 5억 중반대였어요. 근데 6천만원 이상 대폭 할인을 했습니다. 4억 후반대예요. 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건축주분께서 남는 게 없대요. 그 정도로 가격을 많이 다운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실 입주금과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현장 말고도 전국에 다양한 집 많이 있으니까 집 찾고 계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홍준이었습니다. 홍준!